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들과 교실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조그만 한글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에 대한 책입니다. 아주 쉽고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교실에서 공부도 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그만 책자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책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오늘 한글에 대한 거죠. 한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 페이퍼 한 장과 가위, 그리고 쓸 수 있는 연필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고, 이거는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접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펼친 다음에 반을 또 접어주세요. 다시 또 가운데를 향해서 반을 또 접어줍니다.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접으신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다 자르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접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운데가 잘라진 상태에서 잡고서 여기를 잡고 가운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대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책이 됐어요.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글이라는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디를 먼저 접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가운데를 접었다가 펴주시고 가운데를 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펴고 가운데를 향해서 양옆을 또 접어주시면 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 가위가 없는 경우 있어요. 지금 그때를 이용해서 가위가 없다고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아까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오려줬잖아요. 이게 가위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여기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그냥 살짝 이렇게 가위가 없이 여기까지만 딱 찢으시면은 가위가 없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시 보실까요? 찢어졌죠? 이렇게 다음에 자 이것은 이렇게 이미 글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대로 순서대로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만든 이 한글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한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니까 이름을 먼저 쓰게 해주세요. 저는 제 이름을 쓸게요. 정혜주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 다음 장을 넘겨봐서 물어보면 되죠. 한글은 1443년에 누가 만드셨지요? 세종대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한글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었지요? 훈민정음이지요. 훈민정 아이들에게 이거 뜻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1, 2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글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신 분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땡땡땡 선생님입니다. 네, 주시경 선생님이시지요? 주시경 선생님이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인데
혹시 아이들이 알아들으면은 1908년에 한글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다 이렇게 알려주셔도 좋아요. 한글은 처음에는 몇 글자였나요? 나우주 28자를 뱅가노니 28글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몇 글자를 쓰지요? 4개가 없어져서 24글자입니다. 자, 이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자음 14글자와 모음 10글자입니다. 끄뜻부스 저녁에 들어가지 않고 이중모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 위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기본 24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없어진 이 4글자예요. 자, 이게 흐처럼 되는 것. 이게 이응과 히읗 사이 있는 사이 히읗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은 이응과 이응이 구분 없이 다 이거 하나로 쓰는데 예전에는 달랐어요. 이거는 소리값이 있는 이응, 소리값이 없는 이응. 지금 소리값이 없는 이응만 가지고 쓰고 있죠? 자, 이거는 스와 시옷과 지읒 사이의 소리가 나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아래아, 아래아, 어, 아와 어 사이 중간 글자지요. 이 네 글자는 지금은 없어진 글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면은 아, 처음에 28글자일 때 네 개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글 공부는 아이들의 느낌을 물어보세요. 쉬워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저는 재미있어요 라고 쓸게요.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한 책 한 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한글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한다면 더 즐겁겠죠? 아이들에게 책 만드는 즐거움도 알려주시고 또 간단한 한글에 대한 상식도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이 한글에 대한 게 아니래도 만드셔서 아이들 친구들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해보세요. 병아리 반 친구들, 나, 선생님, 영희, 철수 이름도 쓰고 얼굴도 그려보고 책을 만든다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본 한글책입니다. 교실에서 만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